그래서 UN의 3대 협약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UNFCCC 기후변화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방지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협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188개국이 함께 채택한 그러한 새로운 전 지구 그 보전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후 조치, 여기서 기후 조치라는 건 기후 대응 얘기하는 거예요. 완화 조치든 적응 조치든 그것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대응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한다고 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지구,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188개국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림에서 하는 조치들은 이렇게 있죠. 숲 가꾸기, 그리고 숲을 만드는 거, 임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거, 뭐,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지를 보고 나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 조치가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점검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원래 목적이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서 생물다양성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치로 인해서 생물다양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물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UN 3D, 그러니까 UN의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세 가지 수준으로 봅니다.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유전 다양성. 그런데 그러면 살림 생물다양성으로 그걸 가져왔으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살림의 유형이 다양해야 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다양해야 해요. 그리고 살림 생물 종도 다양하고 그 같은 한 종이라도 유전 다양성이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카툰 작가인데요. 그레이어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파도가 이렇게 두 개까지 있다가 세 개까지, 네 개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비드 겪었을 때, 코로나 겪었을 때, 손 열심히 씻고, 우리 마스크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만 어떻게 잘 이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코비드 이후에 경제 불황이라는 후폭풍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만 살리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경제만 살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위기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후변화만 잘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아니요, 생물 다양성이 붕괴라는 위험, 더큰 위험이 있어요. 이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나면 정말 이 아파트들은 무용해지. 그래서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일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은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요. 올해로 개원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홍문터에서 산림과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0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산림가치 선순환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혁신으로 미래의 산림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직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에 대해서 거의 뭐다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DNA부터, 눈에 보이는 나무, 숲, 그리고 그것부터 얻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것, 정책, 국제협약, 그리고 이제는 위성까지. 우주, DNA부터 우주까지 다 보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국민들께 정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숲의 과학을 통해서 숲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그래서 기후 위기도 잘 극복을 하고 정말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게 그런 적용 조치를 잘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또한 더불어서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도 저희 놓치지 않고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적응은
그래,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적응 정보의 수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중요한 게 일반 시민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적응의 의사결정자들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살림 관련해서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시민인데 그럼 어떠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적응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죠?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이 나의 그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연구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열심히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이 기후위기와 살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해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 매우 중요한 적응 의사 결정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선택을 하죠.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면 시민 과학자로서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인적 풀이 굉장히 항상 저희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과학자가 되어 시민과학자로서 이제 그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필요한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신다면 우리의 사이드의 빅데이터 시공간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살림센터 연구과에서도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저 그 시민 과학자들을 좀 모집해서 그렇게 좀 모니터링에 그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원의 모니터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의 강급, 그러니까 내가 보고한 내가 시민 과학자로서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지식의 강급을 메우는 데 기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기후적응 관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후적응 정책은 이제 포커 포인트가 환경부이고 범부처들이 다 저마다의 기후적응 정책을 이제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한 정책들을 감시를 하셔야죠. 자, 이게 지금 바른 정책인가 혹은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뉴스나 그런 언론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다 보면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른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으로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이 바르게 가겠죠.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거 왜 하는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그거 뭔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는요. 혹시 산을, 숲을 좀 어느 정도 소유하고 계신다면 숲을 건강하게 가꾸시고 또 정원을 건강하게 가꾸시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고 직접 가꾸시는 것도 적용 조치 하나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우리나라의 살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적응 조치 중에 하나, 적응 의사 결정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이 사진 속에 어린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자, 여기에 상품 걸렸습니다. 그쵸, 이수연 박사님? 네, 저희 과학원에서 상품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잘 세워보세요. 이 사진 속에서 어린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자,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위, 아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그룹 위. 다섯 그룹. 네. 다섯 그룹 위. 아, 이렇게 약간 동네 느낌 나네요. 오, 너무 낫습니다. 위, 위, 위. 열 그룹? 열 그룹 위. 스무 그룹? 아래. 열 다섯 그룹? 아래. 잠깐만. 이제부터는 고소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하셔서 고소하실 때. 아래. 저기 맨 위에. 저 맨 뒤에. 네. 열 다섯이요. 아셨어요? 네, 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단 진호 함께 한 거예요. 대표로 가주신 겁니다. 네. 자, 한번 세볼까요? 자, 나무가 어디 있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에 참고 부산나무야 나무예요. 14그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어린 나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산지대에 있는 상고 수종들이 큰 나무 죽는 것도 문제인데 애기 나무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와서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생활을 좀 보여드리면 씨앗이 정말 소나무 씨앗 보셨을까요? 크게 다르잖아요. 쌀알보다 조금 큰데 얘네가 이렇게 땅에 딱 떨어지면은요 조금 유분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좀 뿌리가 내린다 싶으면 고개를 막 들으려고 해요. 그럼 껍질을 함께 쓰고 나와요. 고가를 쓰고 나와요. 그래서 이 고가를 쓰고 나와가지고 탈락이 되는 거죠. 고가를 벗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 해에 자랄 눈을 만들어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그린 건데 어떤가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얘네가 그래서 이게 1년생이에요. 1년 동안 잘 자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구상나무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 이제 여기 분간 쪽 가는 길에 있거든요. 구상나무 되게 커요. 막 20m까지 막 자라요. 잘 자라면. 그런데 그런 나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여린 것부터. 제가 좀 다시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나무들? 여기 고깔 아직 쓰고 있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아마 한 3년생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잎, 여린 잎. 정말 풀떼기가 다 보이네. 잘 보이지도 않네. 그 여린 잎이 바로 잘 자라고 나면 그 큰 나무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또 퀴즈입니다. 자, 요만큼 1년생 자랐는데 3에서 7cm 정도 자라요. 그러면 싹이 든 구상나무가 30cm부터 자라는 거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저기 뒤에. 네. 4년? 땡! 네. 네. 10년. 아, 10년보다 아래입니다. 네. 8년. 아래, 8년보다 아래. 저 뒤에 제일 어린 친구 같은데요? 7년. 7년보다 아래입니다. 5년. 네, 저기. 아, 5년. 5년. 딩동댕! 네, 알았습니다. 네, 5년이에요. 네, 박수. 자, 30cm랑 근데 사실은 30, 숲에서 가셔서 한 30cm 자란 나무고, 아, 뭐, 5살이구만. 이러면 또 좀 그만 아니에요.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매우 잘 길렀을 때예요. 온실에서 작정하고 기르면 5년 안에 30cm도 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요, 한 30cm 자란 것들이 사실은 20년, 30년, 50년까지도 30cm씩 머무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빛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겁니다. 그 집채만한 나무들이 정말 커다란 아흔들이 나무가 크기 위해서도 이 싹이 그 종자가 맺히고 종자가 떨어지고 근데 종자가 맺히고 안 맺히고의 단계가 하나 있고요. 막 바람이 날아가거든요. 바람이 날아가지고 어디 정말 좋은 곳에 떨어져야 하고요. 떨어졌어도 뭐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맞아줘야 되고요. 나왔어도 겨우내 잘 버텨야 되고 초식동물 먹히지 않아야 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큰 나무가 되기까지 숲에서 이 정말 어린 싹이 정말 죽을 고기 막 넘기고 겨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그 정우구치라 했을 때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없이요. 이 생명에 대한 다정한 눈길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생태적 감수성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세대들만 하더라도 그냥 아스팔트 도시 가운데 지내다 보니 그런 가로수 같은 것도 구조물로 여기지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인지하는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명에 대한 다정한 눈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게 정말 크게 자랄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숲에서만 가실 때 4월, 5월이면 새싹이 우뚝고 그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발자국 귀 너무 중요해요. 지리산 아마 지경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판박로가 아닌데 막 가셔가지고 한참 얘네들이 어렵게 나중에 정말 우리 발 피지만 않았으면 저 큰 나무 될 수도 있는 애들인데 사람이 가서 굳이 밟아가지고 다음 세대 숲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싹이 우뚝고 자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산에 출입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정말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게라도 변화를 주기를 좀 애써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 주제로 일상적인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웃들과 자꾸 얘기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런 상식이 되어지면 함께 더 힘받아서 기후 적응을 잘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 연구 정말 100년, 200년 계속 돼야 되거든요. 산림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려면.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적응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취약성 평가할 때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오셨는데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께는 정말 이 산림 생태계 연구하고 산림 연구하는 거 너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이제 어른분들 가운데 주변에 진로에 고민하고 있는 이웃이나 뭐 조카나 손자나 있다면 이런 부분 너무 가치 있지 않니? 하고 그 이웃이나 후대에게 적극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산림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세대랑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저는 사실 그래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 책상에 간지로 끼워드렸던 거기에 그 설문지가 있고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적게는 한 장에서 한 4장, 4~5장까지도 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선생님 네이펜 혹시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인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좀 한 마디씩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에 한 주제로만.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런 질문할 거 있으시면 거기 써주세요. 한 장에 하나씩.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나 이거 되게 걱정돼. 내가 염려하는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나 이게 되게 걱정되더라 하는 점을 또 다른 종이에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이 산림을 연구하는 사람들 좀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하나 더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이거는 저 진짜 듣고 싶거든요. 물론 나중에 설명하시긴 하겠지만 오늘의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가지고 계신 것들 가운데 뭐 다 써 하나씩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 중에 가장 마음이 이는 쪽으로 한 가지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펜을 다 들었을까요? 제가 여기 이제 네 그 종이 안에 그 설문지에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 노란 메모지에 하나씩 써주시면 되고요. 네 쓰시는 동안 저의 좀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만져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질문들 먼저 몇 가지 답을 해드릴게요. 치료 외래식물이 현재 일부 연안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동해나 서해안은 제외되어 있냐? 현재 이제 치료 외래식물들이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발표 자료에 지금 혹시 빠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의 동해 연안,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해안 연안과 섬, 제주도의 4대 식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 타고 목재라든지 거기 물류를 통해서 올 때에 그런 묻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안 주변으로만 이렇게 배가 드나들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으로만 좀 국한되어져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로 전국으로 이제 퍼진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되게 그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 2050년에 눈자나무랑 가문비나무 절멸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북한도 포함했냐? 사실은 북한까지는 저희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협정 분포도 같은 것들이 저희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지역을 또 따로 포함해서 또 더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 미래가 밝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동식물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다라고 의견주셨어요. 아마 10대가 이제 10대 청소년이 이제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장에서 좀 더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리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 하나랑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유전 다양성을 복원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DNA라든지 아니면 종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키우다가 혹시 거기서 사라지게 되면 투입해주거나 어딘가 다른 대체 서식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자원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선별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후 위기 시대에 걱정이 되는 걸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림이 많기는 한데 우리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 위기 막을 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그런 현상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정말 이 지구에서 보면은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일개 우리가 뭐 좀 노력한다고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개의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고 한다면 이제 그런 힘이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추거나 조금 더 우리의 그런 피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들을 많이 주셨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빈곤 계층이 더 걱정된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빈곤 계층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저희 더우니까 지금 에어컨 틀잖아요. 그런데 더우면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집에 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집의 구조상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이 더위에 피해 그대로 노출이 되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든 기후 위기이든 결국은 취약한 그러한 그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기후 정의라는 얘기도 합니다. 더 기후 이퀴티를 얘기를 하죠. 기후 변화에서 이제 그러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자원 걱정된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기후 위기에 식량 자원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지 지금의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유지했을 때에도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그 산림에서 나오는 인산물조차도 그렇게 이제 그 생산 수급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우리 농식품 그 외의 식품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저희 걱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후손 걱정되시고요. 푸른 숲을 인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더 좀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방법과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예리한 그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how to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특히 적응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산림 재난을 저희가 그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다 적응에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들 가운데 적응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 기능이 있지만, 산림, 저 같은 경우는 산림을 관리할 때 이러한 관리 방법이 과연 저 구상나무 어린 숲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보고 또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산림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 기후위기를 유튜브로 알려주세요. 짧은 시간대로 3분 이내. 오늘 좀 길었죠? 다 담지도 못했는데, 네, 매우 좋습니다. 이 지식 아카데미고 저희 홍보팀에서, 연구 홍보팀에서 지금 하시는데, 네, 3분 이내로 시리즈로 좀 원하신다라는 바라는 점들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소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 오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효준님께서 네, 재밌었어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했는데 어린이들 심장 좀 적용받았어요. 네. 오효준님 계신가요? 어린이? 아, 나갔어요? 아, 네. 이렇게 사랑 고백 날리고 이제 나가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 좀 다소 제 강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좀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했나봐요. 근데 이제 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착해서 10시 30분 숲에서 듣고 나가서 점심 먹은 후 2시에 들어와서 이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현장으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기후변화 등등 다양한 소재로 아카데미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 주셨어요. 저희 그 포스터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7월에 이렇게 7, 8, 9, 10, 11, 12 그렇게 계속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지식 시리즈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론숲에 들렀던 우연히 듣게 된 강의입니다. 평소 자연과 가까이 하길 좋아했던 1인으로 매우 뜻깊은 내용이었어요. 앞으로도 숲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역시 지식 아카데미와 저희 과학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대한 느낌, 소감은 제가 아는 내용이 있어서 재미도 있고 신기했고 강의가 재밌었다. 이렇게 어떤 어린이가 주신 의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한마디. 시민으로서 삶을 지키기 위해 연구, 정책, 관리 방법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사실 오늘 바랐던 점은 뭐 저의 지식은 미천하나 저희가 하고 해왔고 알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을 때 아 내가 여기 좀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의 스위치가 터지기를 더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그런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방금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좀 담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강의 그 자료에는 첫 페이지로 이 슬라이드를 드렸었는데요. 나비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 무쌍한 날씨에 예측이 힘든 이유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나비 날갯짓과 같은 그런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나비 효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상 관측을 하다가 도무지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작은 날 어디선가 그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것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낙엽가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남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작은 날개짓,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그 시간들, 그것도 저의 날개짓일 수 있고,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날개짓을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주셨던 거, 우리가 주고, 계속 상호 소통했던 것도 작은 날개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에 친정이 아직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찍어왔는데 제가 3학년 때 쓴 거예요. 아, 12월 29일 수요일 낙엽. 제목, 올빼미인가 부엉이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우리 보고 바로 마당에 좀 나가보라고 하셨다. 마당에 나가보니 올빼미가 줄에 묶여 있었다. 집에 와서 올빼미에 대한 책을 보니 부엉이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나는 궁금했다. 마당에 줄로 묶인 새가 올빼미인지 부엉이인지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은 작은 산이 둘러싸여져 있는 무촌 마을이었는데 굳이 그 마당에 부엉이인지 올빼미인지 하는 야행성 산새가 내려올 일이 만무한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새가 왔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이 새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마당에 다람쥐, 뭐 약간 노루 같은 거 그리고 그 토끼가 되게 바글바글한 때가 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은 산 위에 머리 위에 송강탑을 세우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 저희 집 바로 뒤에 4차 선도로를 뚫는 작업을 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공사를 커다란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있었던 산짐승들이 다 피한 곳을 찾아서 저희 마을에 왔게 저희 마당에 왔었겠죠. 그런데 공사가 끝날 쯤에는 그런 애들이 다 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산을 저렇게 이용을 하면 그 거기에 있는 그 현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 풀, 동물들도 다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달라지니까 사람 마음들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4차 선도로 끌리니까요. 1동하고 화석동인데 화석동 1동하고 2동하고 단절이 되었어요. 원래 오솔길을 따라서 그냥 산을 넘어서 예쁜 길로 가면 이제 교류가 됐었는데 4차 선도로 뻥 뚫려버리니까 이제 서로 오고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걸 보고 아, 자연 환경이 달라지면 나의 삶의 영역도 달라지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는구나. 다 우리는 숲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살면서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을 하게 하는데 그런 거 훼손한 것들을 좀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를 진학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말씀하셨죠. 임학하는 사람이 잘 없다. 임학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산림환경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지금의 연구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회의에 가서 정부 대표로서 이런 회의도 참석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아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다음에는 손자, 손녀, 손잡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어르신의 그런 메시지가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저에게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가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 내가 임학하는 청년이 없다, 임학해보는 거 어떻겠니? 라고 말씀해주셨던 그 어르신의 말씀이 저의 지금을 만들었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 번 더 이렇게 건면해 보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작은 날개짓을 해주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또 누군가 또 훌륭한 그 귀한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이런 개념들과 그런 살림과 기후변화 관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정부 조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얼마나 와닿았을지 그리고 다 이렇게 소감을도 주시기로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 많았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는데 성실성 있고 정말 귀한 의견 많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